그러면은 거의 일단 우정 선생님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네네, 저는 그러면 마무리 됐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5분, 10분 이내로 해가지고 추가로 좀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미디움 페이지에서 맨 밑에 가보시면은 여기 그 example files라고 해가지고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실 그 prerequisite, 그러니까 미리 선수 과목으로 공부하고 해보시라고 그 줬던 링크랑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브런치 가보시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기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CSV랑 파이썬 뭐 JSON 파일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요런 거 제가 한번 보시라고 제가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퀵클리어하게 그 이그젬플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은 우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데이터 스트럭처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CSV 파일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쓰니까 결국 매트릭스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되게 단순하게 요 라인이 요 아홉 줄, 여덟 줄만 있으면은 CSV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을 나눠가지고 이거는 보스턴 에너지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시킬 수 있다. 단순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서클의 크기를 웨이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서클의 크기를 웨이값으로 줘서 노드가 여기 걸쳐 있으면 이 서클의 크기 값이 그뭐 디비에이션을 주거나 어트랙션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CSV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워크샵을 좀 통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일단 갖고 들어가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JSON도 마찬가지예요. JSON 부분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JSON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데이터 스트럭처는 어쨌든 동일하고 이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거 이제 서드 플레이스, 제3의 공간 여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CSV 파일을 시킬 수 있다. 이 이그젬플이 있다. 여기서 다시 파이썬으로 일부 작업을 다 했거든요. 어떻게 인덱스하고 포롭을 어떻게 돌리고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도 있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다시 리비짓 해가지고 또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지 프로세싱 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흑백 이미지,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리빌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빌드를 해가지고 여기 갤루노이죠. 갤루노이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Z-axis로 이제 한 거죠. 엑스트루전 시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만약에 이그젬플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우리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히트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히트맵을 사이트에 얹혀놓고 이 히트맵의 강도들을 우리가 웨이스로 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매핑,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포토샵이 사실 이미지가 풀 오브 데이터예요. 진짜 데이터 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NJS 가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그냥 포토샵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겠죠.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를 리사이즈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리사이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특정 포인트를 딱 찍는 거예요. 어차피 컬러 데이터이기 때문에 찍어서 내가 이 지금 특정 색깔이 들어있는 포인트만 따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이미지 맵이 있다고 친다면 뭐 도로만 따로 뜯어낸다던가 아니면 크라임 데이터가 있어. 아니면 무슨 뭐 여기서 과거에 뭐 사람이 뭐 이제 뭐라 해야 할까요? 감염이 된게뭐 리포트가 된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아이디어들로 이미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 보면은 뭐그 엣지 디텍션이라든지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필터들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결국에는 이미지가 데이터를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와 데이터를 같이 프로세스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서 제3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칼큘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블렌딩 모드인데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블렌딩 모드가 그냥 나온 블렌딩 모드가 아니에요. 이게 컬러 에디션이 있고 컬러를 멀티플하고 뭐 다큰 시키고 하는
이퀘이션이 다 있어요. 위키 찾아보면은 제가 그 복셀라이지 복셀도 하나의 픽셀이기 때문에 복셀과 복셀이나 컬러 브랜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퀘이션들 다 썼거든요. 이런 것처럼 포토샵에 있는 이퀘이션도 쓸 수도 있고요. 뭐 리볼트 할 수도 있고 이제 리볼트도 가능하고 어쨌든 컬러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그렇죠? 그리고 뭐 인볼트도 있고 여기 콘트라스트, 휴, 뭐 휴 세츄에이션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우리가 컬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감각을 일로 가져와서 여기서 컬러들을 이제 트윅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위키에 보시면은 뭐 컨버루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임플멘테이션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랄까요? 어떤 그 그러니까 뭐 샤픈하게 시키면 더 샤픈해지죠. 그리고 뭐 블러하게 시킬 수도 있고 엣지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방식들도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네트워크를 좀 네트워크 데이터를 리치하게 만드는데 좀 쓸 수 있다. 그런 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했네요. 그 보스턴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그 포인트를 하나 집어주고 약간 그린 컬러죠 약간의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리모트 센싱에 기반한 그런 개념인데 가져와서 이 포인트만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톨레스 값을 줘가지고 이 어떤 그 어떤 확률 값처럼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색으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과연 색이 있으면 톨레스를 마이너스 플러스 줘서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예요. 포지션 데이터를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특별히 이제 어떤 컬러 밸류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빨간색 다 00으로 해버리고 빨간색이 가장 높은 애들은 뭐냐 없죠. 당연히 이미지상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린 컬러가 도미네이트한 어떤 지역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없네요. 네, 너무 색을 세게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면 여기 이제 그린 컬러가 도미네이트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색을 디컴포즈 시킨 거예요. RGB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거 마지막 거 같은 경우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보스턴 데이터 이미지 그러니까 보스턴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필터를 써서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최대한 리비얼링 하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컬러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로케이션 데이터로 컨버트 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뭐 온사이트 카운팅을 하러 가거나 또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쓰시고 지금 서울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할 때 데이터들 같은 것도 서로 좀 공유도 좀 하고 좀 아이디어들 네, 그렇게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 네트워크들을 쓸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력할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걸 관련돼서 뭐 파이썬 코딩도 한번 해보고 뭐 어떤 네트워크 좀 트윅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선생님 저는 에디션 여기까지고 한번 더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 주세요.